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오늘 유튜브 제목이요. 암 환자 사랑해도 되나요? 인데, 여러분들 아마 좀 의아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 제목의 의미는 뭐지? 하고. 그런데요. 암 환자분들이 사실 가슴속으로 소갈이 하면서 질문하지 못하고 계신 게 뭐냐면, 암 환자 부부관계 해도 되나요? 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언제 많이 받았냐면,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제가 블로그 운영했었거든요. 그때 유방암 환자들한테 질문 많이 받았던 내용이고, 남자분들도 사실 궁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암 환자분들을 부부관계를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런데 이 부부관계를 해도 되냐, 안 되느냐는요, 암 환자 입장에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엔돌핀이에요, 엔돌핀. 이 부부관계가 엔돌핀을 정말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라면 그분한테 지금 득이 되는 거고, 엔돌핀은커녕 나한테 뭔가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그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돌핀을 정말 많이 나오게 하는 부부관계를 하는 분이라면은 어우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힘들고 버겁다면 배우자와 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냐면, 첫 번째는 내가 혹시 부부관계를 하면서 나오는 성호르몬이 내 암세포를 키우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부부관계를 하면서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그게 또 이제 암에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한의학적인 개념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 한약재를 드실 때 이런 문구들이 있거든요. 이 한약을 드시는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세 달이면 세달 동안은 부부관계도 좀 금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치료를 할 때는 부부관계를 안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엔돌핀의 개념으로만 암 환자들은 받아들이시면 돼요. 엔돌핀이라는 거는 암 치료하는데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일부러 웃음 치료까지 하시잖아요. 산에 가셔서도 막 20분 동안 막 박수 치면서 일부러 웃다 오시고, 집에서도 막 일부러 웃고 즐거운 음악 틀어놓고 막 신나게 춤추고 하는 시간 갖는 이유가 엔돌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무한대 극한의 엔돌핀을 주는 시간이 부부관계의 그 시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부부관계가 정말 만족스럽고 그렇게 극강의 엔돌핀을 주는 시간이라면 그분은 암 치료에 정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즐겁게 사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사실 부부관계를 하는 거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는 맞아요. 많은 에너지가 정말 소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하고 나서 체력적인 소모가 나에게 정말 많다, 또는 지금 육체적으로 그걸 감당하기 힘들다, 또는 이 부부관계라는 거는 서로를 많이 배려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사실 본인에게 즐거움이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게 엔돌핀이 나올 만큼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면 이분들은 배우자와 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서로 상처받지 않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지금 체력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이걸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하고 나서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은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거를 배우자와 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서로 부부관계를 하실 때도요, 이암 치료에 도움이 되려면 상대방이 정말 즐거워하고 엔돌핀이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려해 주셔야 돼요. 자기만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내 부인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하면서 남성분들 같이 부부관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암 환자분들 지금 좀 소갈이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정말 엔돌핀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부관계들 많이 할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건강해집시다. 화이팅!